오늘 곳곳에 봄비가 내렸죠. 비가 대기의 갈증을 달래주면 좋았겠지만 양이 적어서 내륙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어제 합천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은 20도, 합천은 25도까지 올라서 무려 4월 중순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 만큼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쾌청하겠지만 중부지방은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또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내륙은 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창원은 7도, 함안은 2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20도, 밀양은 24도, 창녕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10도, 양산은 7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부산 20도, 김해는 2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급격하게 곤두박질을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